일본의 여배우이자 전 아이돌 그리고 파워레인저 다이노소울에서 진아 소울핑크 역을 맡은 호세키 이치카님은 2000년 11월 2일 고치시에서 태어났다. 취미는 그림 그리기, 음식 먹기이며 어디서나 잘 수 있는 것이 특기라고 한다. 호사키 이치카님은 12살이던 2012년 연예기획사 오스카 프로모션에서 개최한 제13회 전일본 국민적 미소녀 콘테스트에 참가하여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호사키 이치카님은 2012년 그녀가 참가했던 미소녀 콘테스트의 최종 후보자들로 개성된 아이돌 그룹 X27의 멤버가 되어 활동한다. 그 후 2018년 11월 25일 마지막 라이브 콘서트를 끝으로 같은 달 30일에 그룹은 해제되었다. 호사키 이치카님은 2018년 가면라이더 지오 13, 14화에서 김재관, 안희준의 여동생인 안희연으로 출연한다. 안희연은 3년 전 오빠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러 갔다가 공사장 철근에 깔릴 뻔하게 되지만 오빠가 그녀를 구해준다. 하지만 자신을 감싸 철골에 깔렸을 오빠는 사라졌고 그 자리에 있던 것은 어나더 고스트였다. 그 후 그녀는 오빠가 어나더 고스트가 되었다는 걸 모른 채 천유행에게 사라진 오빠를 찾아달라고 의뢰한다. 호사키 이치카님은 2019년 파워레인저 다이노소울에 출연하여 진아 소울핑크 역으로 등장한다. 진아는 리도와 매트의 소꿉친구이자 소울핑크로 변신하는 여성이다. 그녀는 용원족 내에서 고귀한 가문의 아가씨로 어린 시절 리도와 매트가 있던 마을로 이사왔으며 리드는 그녀를 만나면서 상냥함을 배웠다고 한다. 성격은 천진난만하며 가볍게 리드를 번쩍 드는 괴력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호사키 이치카님은 다이노소울에 출연 중이던 2019년 11월 6일 대만에서 촬영한 그녀의 첫 번째 아보집 이치카를 발매하였다. 그녀는 첫 수영복 촬영을 위해 식사 제한을 하거나 헬스장을 다니면서 3kg를 감량하여 촬영에 임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듬해 5월에는 디지털 아보집 19세 이치카 치유의 바이브를 발매하였다. 호사키 이치카님은 올해 11월 10일 영화 사회관 4데이즈 도쿄에서 처음으로 영화의 주연을 맡아 출연한다고 한다. 그리고 인스타를 통해 12월 2일을 기준으로 23살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하였다. 그녀의 SNS 주소는 아래 더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